이건 다 됐어요? 먼저 전국학생수연합이 학생혁명의 그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학생수연합 사회를 맡은 수석대변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학생혁명의 그날입니다. 오늘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십니다. 여기 모여주신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역사의 현장에 마주한 공간에 계시는 겁니다. 먼저 오늘 학생혁명의 그날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내어주신 시간, 두 시간은 대한민국 공교육을 존먹어왔던 잃어버린 30년을 개혁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학생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학생들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의 박수의 환호는 대한민국의 번영을 박수하고 환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생혁명의 그날에서는 30명가량의 학생이 참석하였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평범한 학생들이 모여서 반대한민국 세력에 대한 장기적인 항거를 알리는 학생대궐기, 학생대항쟁의 형태로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공범 조리하는 지금 당장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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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새 시대에 응답하여 수호하라! 수호하라! 마주하여 공참하라! 공참하라! 제가 우리는 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전우라고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전우! 우리는 전우! 우리는 전우! 전우가 무엇입니까? 전우는 전의를 공유하면서 함께 싸워나가는 동료입니다. 우리는 전우! 우리는 전우! 이제 학생들의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전국학생수연합 정성욱이라고 합니다. 많은 이들과 같이 저 또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모습을 보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저를 정치병이라 욕하고 또는 일간베스트라는 커뮤니티의 회원이라며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으며 심지어 저희 부모님께선 네 인생에 걸린 중요한 학창시기에 가늠할 수 없는 그 어떤 불이익이 닥칠지 모르는데 감히 높디 높은 선생님에게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저를 말리시기도 하였습니다. 정교조는 감히 스승의 탈을 쓴 교직 노동자 이익 집단입니다. 그들은 전국 각지 교육 현장에 퍼져서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스펀지 마냥 흡수하는 저를 비롯한 모든 학생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 사상을 주입하고 SNS에 편향적인 글을 작성하시는 모습을 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으며 그런 교직 노동자들의 사상 주입에 선동되는 제 친구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대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교조라는 교직 노동자들의 노조가 교육 현장을 더럽히고 근 30년 전부터 교정을 농단하는 바람피한 행위를 지켜볼 수 없어 자진하여 학생 수호의 소임을 다하고자 전국 학생 수호 연합과 함께 나서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노동자로 의식하는 범정교조 집단에게 고합니다. 정말로 교육 공직자가 아닌 교육 노동자라면 학생 및 학부모가 노동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받들어라! 마지막으로 정교조 이 세 글자를 띄워주시면 삼행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전혀! 교육! 교육의 책임감에 대해 조금의 생각도 없는 자들! 이제는 진실된 교육을 빌미로 정치 세상을 주입하는 정교조의 완전한 해체와 성평화를 실현해 대한민국 모든 학생들이 사상적 자유를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일어나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원호준이라고 합니다.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던 고등학생인 제가 이 자리에 나와 마이크를 잡기까지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촌 아스팔트 길 위에서 인원고등학교 성평양의 동아리 완리의 강제해체 사건을 규탄한 집회에서 최인호 군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인원고 사상독재 사태에 이르기까지 학교 내에서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공유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활동해왔습니다. 이제는 함께 집회를 준비해오고 묵묵히 뒤에서 함께해온 제가 더 이상 마이크를 잡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는 자신의 가치관, 정치관이 담긴 발언을 학생들 앞에서 해서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보란듯이 이러한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교포 위반을 규탄하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외치는 학생소연합의 학생들을 구구, 일베, 수국골통, 특정 정당의 알바 등의 단어로 비난하는 수많은 분들께 묻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한국 공교육 속에서 존재해온 사상교육 및 사상독재, 사상강요 등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은 교사들의 반응과 문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는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교육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잘못인가요? 대체 무엇 때문에 이 학생들이 모인 걸까요? 그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사상과 가치관을 넓혀나갈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하고 학생 스스로 탐구하며 성장해 나갈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는 학교와 선생을 규탄하는 전국 학생수 연합 학생들의 잘못입니까? 대답하라! 전교조와 이를 묵인하는 전국의 교사분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님 이 나라의 진정으로 참된 교육자시라면 직접 나와 대답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왜 자꾸만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도망치시고 대답을 회피하십니까? 저희와 만나주십시오. 떳떳하시다면 직접 나와 대답하십시오. 어른으로서, 교육자로서 부끄럽지 않으시다면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산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전국 학생수연합 학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오기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적으로 편향된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어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사회 이슈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제가 제일 가까운 곳 학교에 정치 교사들이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제가 교육 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한 그 순간부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용기도 내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라 했습니다. 그런 제가 얼마 전 인원고 사상 주입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전국 학생소연합이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바로 전국 학생소연합에 동참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학생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은 전교조라는 이름을 탄 악의 세력에 넘어갔습니다. 현재 전교조는 이분법적 사고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강요하며 그와 반대되는 소리를 내는 학생은 일베 친일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맞다! 그리고 그 전교조는 전국 각지 학교에 퍼져 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맞다! 교육은 우리나라의 미래입니다. 30년간 지속되어 온 전교조,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교육 현장의 개혁은 전교조의 해체로부터 시작될 것이고, 전교조의 해체는 누구의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우리 학생들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같이 혼자여서 용기를 못 낸 친구들이 전국 각지에 퍼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전국 학생 수호 연합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종시에서 올라온 오원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느 날 뉴스를 보던 중 인원고등학교 최인호, 김아랑 학생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학생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저는 이 소식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사가 강단에 서서 자신의 이념과 사상을 주입한다는 사실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또한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더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최인호, 김아랑 학생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앞으로 교육을 받을 많은 학생을 위해 희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노력에 저는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편향된 언론과 방송사, 전교조, 심지어는 교육청까지 학수연의 노력을 왜곡하고 폄하하는 이런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진정 학생을 위한 일이라고 포장하며 학수연의 이 의지를 왜곡시켰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억압에 대항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비록 한 학생이지만 이 학수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언론들은 인원고에서 있던 충격적인 사상주입 사건을 논쟁형 재연 수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학수연의 행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방송사들은 인원고의 많은 학생들은 학수연의 활동에 동감하지 않는다며 학수연을 비판하고 학수연의 행동을 이상한 것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조희연 교육감까지 나서서 학생들도 선찰해야 한다, 검토되지 못한 신념화는 독선으로 흘러 자신과 사회에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이런 회유적 협박적인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학수연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정작 학생 인권과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비판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신들을 희생해가며 이렇게 추운 날에도 집회를 하러 나온 학생들과 당신들 중에 누가 더 학생의 인권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맞습니다! 학수연은 정말 각지에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저희 학수연의 행보를 왜곡시키고 과장해서 보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많은 학생들이 학수연에 동감하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신들 미래에 많은 학생들까지도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수연의 행보는 계속될 것입니다.